어? 저 뭐예요? 야, 네 여섯 많이 먹는데 그 또 뭐 먹고 있노? 뭐 주신 거예요? 항생제. 아, 구내염인지 아셨네. 숙이동이 있어가지고. 이 동네 사세요? 네, 그렇죠. 아, 이거 들어와서 떡볶이 한 그릇 하고. 아니, 밥 먹고 와요. 예, 하루 종일 여기 있었어요? 오늘 좀 오래 있었어요. 어제는 알았고. 얘 자주 봤어요, 동네에서? 이거 내일 그러면 밥에 섞어 드시면 돼요. 아, 이 혹시 천사세요? 아니요. 와, 하루에 하나씩 주면 되는 거예요? 한 번에 하나인데 하루에 두 개. 한 번에 하나? 네. 오, 가루처럼 만들어서? 네. 지금 한 번 주신 거네요? 네. 일부러 얘 주려고 들고 다니신 거예요? 오. 세 분 다 날개 어디 갔어요? 여기 들어와서 떡볶이 한 그릇. 평소에 떡볶이 자주 드십니까? 그 요 한번 시켜 드세요. 그 메시지에 항생제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알아보고 서비스 좀 많이 드릴게요. 다 묻네.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네, 조심히 가세요. 밤길 어둡습니다. 에스코트 해드릴까요? 네. 네, 가세요. 아, 얘가 사람이 길렀다고요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구나. 그 집에서 내 헬스도 잘해. 그러니까 본 고양이는 아닌데. 아. 돌아다니는 게 그 집에 내 가방 있었어. 흥분한다 또 흥분해. 많이 먹어 먹으면 좋은기도. 아. 많이 먹어 먹으면. 아, 놀리지 마라. 한번 얼굴 잡아 듣게 해야지. 나 오늘 배 많이 고팠네. 계속 오늘 유독 좀 많이 쳐다보네. 오늘 유독 보챙. 보챙처럼. 보챙처럼 보채고 가게도 막막 들어오네 이번에는. 와, 많이 편해졌네. 좀 편해졌네. 이런 자세 안 했는데. 묵직은 않았는데. 깔끔하게 하네. 얼굴은 좀 닦지. 닦네. 고양이 세수하네. 엄마, 갑자기 샤워 왜 이렇게 깨끗이 하노? 뭐하고 거기서? 편해졌다 편해졌어. 뭐하냐 거기서? 혼자? 이건 집이냐? 뚱아? 이거 집이야? 여기가 집이냐? 여기 왜 누워있정? 응? 이게 어디서 자냐? 도대체? 아이씨. 어디 아픈가? 아파서 그러나? 좋아서 그러나? 아야, 아야. 와, 날카로워. 와, 발톱. 이게 또 나, 여기 와 있는데. 이 구내염 때문에 이제 침 나온 거 보이소 이거. 아이고, 우리 뚱이 어떡하노. 뚱아, 어떡해. 아프면 안 되는데. 어두워서 보이시는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렇게
요즘은 가게 잘 안 오니까 제가 똥이 나와바리로 찾아가서 먹이를 이렇게 가끔 주고 생사도 확인하고 합니다.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참 안 찾아가요 이제 가게까지. 제가 보기에는 뭐 주위에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고양이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저희 가게 근처에 있어가지고 좀 내쫓고 막 위협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방금도 이제 이 길목을 와가지고 뚱이 부르면은 어딘가에서 나타납니다. 방금은 차 밑에 있다가 나타난 것 같아요. 나무에 이거 뭐고 꾹꾹이 하고 있나? 아이씨, 아 뚱아 좀만 더 보이도. 아이씨, 카메라 키니까 또 안 하냐? 꾹꾹이 한 번 더 보이도. 꾹꾹이 나무 꾹꾹이. 아, 꾹꾹이 한 번 더. 차 오니까 또 할라다 또 안 하네. 아이고. 꾹꾹이. 아이씨. 아, 꾹꾹이 할 때가 마땅치 않았고 나무에 하네. 아, 계속 귀여운 척 할래. 응? 계속 귀여운 척 할래. 애기. 보이고 싶었는데. 아, 길고양이는 그 나무에서 꾹꾹이 하는 거야.